최근에 서울 모빌리티쇼가 일산 킨텍스에서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킨텍스 전시장에 방문하셨을 때 어디에서 식사를 하면 잘 먹었다 소문이 날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전시장인 코엑스, 벡스코, 킨텍스. 아마도 한 번쯤은 직접 방문해 보시거나 들어본 적이라도 있으실 텐데요. 매년마다 규모가 큰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고 넓디넓은 전시장 내부에 식당들도 많아 어디로 가야 할까 저처럼 선택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밖에서 드시는 게 물론 서울이나 부산 전시장은 그나마 푸드코트나 유명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선택에 있어 어려움이 없는 편이지만, 일산 전시장 내부에 있는 식당들은 전시가 열릴 때만 오픈하는 기획성 가게들이라 그런지 가격은 비싸고 정반대로 퀄리티는 영. 공교롭게도 이곳에 일정이 있어 10일 동안 괜찮은 곳이 있는지 다 찾아봤는데, 감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곳이지 만족감을 느낀 식당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게 팩트입니다. 아니 뭔 소리야, 네가 덜 배고파서 그랬겠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놀라운 만원짜리 만둣국도 만두 2개와 완자 3개가 들어간 게 다였고, 군인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만원짜리 밥상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맛이었습니다. 뭐 지금까지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솔직히 이 가격에 이 정도 구성이면 다른 곳에서 더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가격인데, 전시장에서 나가려면 한참이 걸리니까 배고픈 소비자 입장에선 그나마 맛보장이 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찾는 것인데, 왜 이곳에선 같은 메뉴가 다른 메뉴처럼 느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다는 돈가스집을 찾아봤는데, 왜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익명 등심 돈가스를 주문했는데 젓가락으로도 잘릴 정도의 부드러움이었고 입안에 넣으면 살살 녹아 없어지더라고요. 뭐 이 정도면 밀키트를 가져다가 그냥 튀겨도 이 정도의 퀄리티는 나올 정도였고, 정말 오랜만에 군대 훈련소의 맛을 느껴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전시장 내부에선 괜찮은 식당을 찾을 수 없어 밖으로 나와보니까 아주 유명한 곰탕집이 눈앞에 구세주처럼 나타나더라고요. 가격은 곰탕집 평균 가격이었고, 이곳이 전시장 내에서 그나마 괜찮았는지 점심시간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몰렸습니다. 특별하진 않았지만 굳이 전시장 내에서 식사를 하신다면 이곳을 강추드리고요. 김치는 두 종류인데 적당히 잘 익어서 곰탕과의 조합이 괜찮았고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하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엔 육개장을 맛보러 가봤는데 곰탕에 들어간 재료와 똑같았고 별다른 특색이 느껴지지 않은 육개장이었습니다. 뭐 제 입맛엔 전날에 먹었던 곰탕이 더 괜찮게 느껴지네요. 만약 전시장에서 벗어나 대화역으로 가신다면 선택의 폭은 넓어지는데요. 이것은 대화역 근처에 있는 홍어사막과 전이 유명한 집인데, 이쯤 되면 광고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만한 영향력이 없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왜 슬프냐. 여튼 점심을 차라리 굶는 한이 있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저녁 때 채우면 되는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의외로 괜찮아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근처에 계실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고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가격은 그리 저렴한 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홍어삼합집과 비교를 한다면 가성비가 좋은 편이었고요. 모자란 음식은 추가가 된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삼합을 먼저 주문해봤는데요. 기본찬으로 조개콩나물국과 나박김치가 나왔고, 삼합엔 역시 막걸리가 어울릴 듯해서 주문해봤습니다. 왠지 어르신이 되어가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런지. 난 잘해도 이제 늙었어! 막걸리를 쉐킷쉐킷 타는 사이에 삼합 메뉴의 구성인 꼬막이 나왔는데요. 일단 안주가 나온 기념으로 한 잔. 한 잔 들라고! 간장 양념이 적당히 토핑된 꼬막은 손질이 다 되어져 나와 손쉽게 먹을 수 있었고, 탱글탱글한 식감도 잘 살아있어 맛있었습니다. 이 살아있네. 조개의 시원함과 콩나물의 시원함이 만난 이 콩나물국은 그야말로 위험한 음식이었는데요. 이거는 위험한 음식. 위험한 음식. 이거 먹으면은 계속 술 깨가지고 계속. 큼직하게 썰려진 물김치는 아삭거리는 식감에 입안까지 개운하게 만들어줘 계속 리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얼마 기다리지 않아 메인인 삼합이 나왔는데요. 이미 비주얼만 봐도 와라는 탄성이 흘러나왔고 제 입에선 침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번 먹어봐봐. 그냥 이거는 처음에 느끼려면은 요 홍어회를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좀 싸서 한번 싸서 먹을래? 네, 일단은 한번 먹어봐야겠다. 별로 안 삭혔다. 세지 않아. 홍린이인 일행도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어때? 하여튼 그냥 단독으로 먹어도 될 것 같아. 그지?
저희가 주문하기 전에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덜 삭힌 거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사실 예전 회사 대표님이 홍어 많이 하셔서 홍어집을 많이 와봤거든요. 그때 저를 많이 이뻐하셔서 그런지 홍어회와 홍어코를 월급보다 많이 챙겨주셔서 당시엔 이걸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감에 따라 지금은 없어 못 먹는 입맛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튼 여기는 삼합의구성이 옹골차게 나와 홍어 초보자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맛이었고요. 김치가 맛있다. 배추 싸먹는 것보다 그냥 김치 싸먹는 게 훨씬 맛있어. 이렇게 또 한 명의 홍어의 매력에 빠져버렸네요. 늙었어! 짜잔! 삼합으로만 조금 아쉬워서 주문한 모둥전인데요. 동태전, 호박전, 육전 총 3가지 구성으로 나왔고 적당한 기름짐의 고소함이 술을 더 불러들이는 위험한 음식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날 술이 과하게 들어갔는데도 재료의 신선함과 맛이 잘 느껴졌고요. 홍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처음 홍어를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도 적당한 난이도의 식당이라 근처에 계신다면 한 번쯤 경험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이번에는 굴이 갑자기 땡겨서 그냥 길을 지나다 왠지 맛집일 것 같아 들어가 본 곳인데요. 외부에 있는 수조에는 광어와 멍게가 있었고 또 한쪽에선 바베큐가 구워지고 있는 아주아주 이상한 식당이었습니다. 내부는 7개의 입식 테이블로 이루어진 아담한 느낌의 식당이었고요. 저희가 방문했을 당시 주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분들이 계셔 맛집이란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행이 셋이라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석화 바베큐 보쌈 대짜를 주문해봤고요. 술맛 나는 분위기의 식당을 제대로 찾은 것 같아 같이 온 동생들과 함께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신나게 달려봤습니다. 메인이 나오기 전 양념장과 고추와 마늘, 야채와 묵은지, 무채 등이 세팅되어졌는데요. 이 정도의 사이드면 당연히 메인이 기대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메인이 나오기 전 순두부가 먼저 나와 위벽보호까지 생각해주는 착한 식당이었습니다. 일단 사이드 참부터 맛을 하나씩 봤는데요. 무채의 간은 적당하면서 아삭거림이 살아있었고 무채 하나만으로도 소주 한 병은 그냥 비울 수 있겠더라고요. 순두부는 감칠맛과 시원함이 동시에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 상당히 많은 양의 굴이 밑에 깔려져 있어 시원함을 더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메인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엄청난 양의 숙주나물과 파채가 올라간 바베큐와 미쳤어. 야, 만개한 꽃처럼 플레이팅된 석화와 생굴이 아름다운 비주얼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여기도 빨가죠. 이게 네. 완전 노릇노릇 살아있대. 아, 조금 더 익혀가지고. 얘를 여기다 올리세요. 네. 여기 밑에 시그니티가 있어요. 그거랑 같이 싸서 드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와, 나 이렇게 나오는 게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일단 고기가 익기 전 굴곡부터 먹어봤는데요. 하나도 비리지 않았고 신선한 바다의 향과 고소한 풍미를 느끼기에 충분했으며 불은 분명 호불호가 강한 음식이긴 하나 남성 시청자분들은 필히 드셔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뭐 왜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이유가 있나? 이유가 있나요? 야 우리도 5병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가질 수 있어. 마시고 죽어보자고! 네. 고기 한번 먹어봐야지. 냄새 향이 오 야, 맛있다. 일반 수육보쌈과는 다르게 불향이 느껴지는 고기와 굴의 조합이 술을 땡기게 만들어줬고요. 여긴 1인 소주 2병 가금 각오하고 들어가야 하는 아주 위험한 식당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많은지 이유를 알겠네. 진짜 맛있다. 4명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남자 3명이서 먹어도 좀 약간 푸짐한 듯한 느낌인데 와, 양적으로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짜잔. 술을 깨기 위해 굴국밥을 주문해봤는데요. 국밥 자체의 퀄리티도 좋았고 최애설을 위한 콩나물과 굴이 양껏 들어있어 가격에 비해 푸짐함과 맛이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짜 전시장 내 음식점들과 비교하면 여튼 이날 완전 취해서 영상도 끊겼고요. 어떻게 집에 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닥쳐 이 병신 새끼야!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이름처럼 추가를 안 할 수가 없는 추가 식당인데요. 보통의 냉삼집이 13,000원이 기본이 되어버린 요즘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감동을 주었던 냉삼집이었습니다. 이날 많은 지인들과 함께하는 자리라서 영상으로 남기진 못했지만 고기의 퀄리티도 상당히 괜찮았고 돼지 특유의 잡내 따윈 느껴지지 않았으며 여러 명이서 먹어도 부담이 없는 회식하기에도 괜찮은 식당이었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이드 메뉴들 구성도 괜찮아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고 나온 집이었으며 껍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 껍데기는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킨텍스 전시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가볼 만한 식당을 리뷰해봤는데요. 전시장의 식당들은 전시가 열릴 때만 오픈하는 기획성 식당들이라 가격은 비싸고 맛과 퀄리티에 있어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식당은 없었으며 전시장에서 조금만 나가면 훌륭한 선택지는 많아지니 이 영상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모두 해피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